2019년 문진이한테 입 덮였어. 야, 나 잘못했어. 와이파이. 와이파이. 신의 우리 좋은 거야? 어. 볼이 좋은 거. 볼이 좋은 거 너무 귀여워. 볼이 좋은 거 너무 귀여워. 준영, 준영 애교 3종 세트 해달할 때 뭐해? 팬들 고양이 좋아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. 너무 귀여워. 멈출 때까지 난 너만. 우준이 한테만. 아, 네, 우준이 선수 굉장히 즐거워하는데요. 재밌다. 문준이 너무 재밌어. 아, 문준이 좋아. 아, 재밌다. 나 준영이 재밌으면 그걸로 됐어, 진짜. 자, 우리 이번 콘텐츠 가사 잡자. 준 씨 눈알이 너무 올라가셨는데. 잡자. 그래. 기도 쓸게요. 멈춰. 10초 동안. 10초 동안. 10초 동안. 10초 동안. 안 움직여야 돼. 옷도. 어, 문준이. 와, 문준 핑크. 일단은 문준이는 비율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. 오, 야, 준아 잘 나온다. 좀만 더 매혹적으로 가주세요. 카메라. 준이는 진짜 약간 리패키지 앨범 자켓 찍고 있는 것 같은데. 오케이, 그게 맞아. 야, 슈퍼모델 같아. 눈을 떠주잖아. 맞아, 아이템 들고 간 거야. 자, 시작. 김나는 거 봐. 야, 준아.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. 준아, 사랑한다. 아, 허그 좋습니다. 느낌 느꼈어요, 진짜. 아, 훈훈합니다. 좋아, 좋아. 살면서 가끔씩 약간 허리 좀 아픈데 있잖아요. 허리 아픈데 그냥 발목 대신 아프면 돼, 이렇게 발목 대신. 엄청나셨으면 이 정도 궁금해, 이렇게 하면 그냥 발목 대신 허리 아프면 돼. 네,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아무튼 준씨 이렇게 발목 꺾었으니까 우리 칭찬 한번 해드려요, 잘한다, 잘한다, 자, 잘한다. 야, 지화 방송 꺼! 그래, 너 메인 방송해! 문준이 방송! 아, 문준이 할 거야. 진짜 시끄러워! 오, 문준이! 방송 시끄러워야지! 잘한다! 어, 그냥 운명이라도 분명이라고.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? 아, 나 진짜 준이 형 너무 좋아. 미치겠다. 나 좋아하지 마. 진짜.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?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. 너무, 야, 저기요. 사이다 한 잔. 와! 굉장히. 감사합니다. 준씨 얘기해주세요. 이제 1년당 2억 명 중에서 캐럿들 과연 몇 명 있지? 오, 든든해. 생각했어. 너무 많죠. 굉장히 많죠. 너무 많죠. 굉장히 많죠. 지구에서 혼자 할 거야? 캐럿들 다 화성 가는데. 와! 캐럿들이 왜 다 화성 가죠? 아, 혼자 남겠다 그랬잖아. 화성 가서 캐럿들과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지. 그치. 사인도 할 수 있고.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지. 그치. 사인도 할 수 있고.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. 맞죠? 지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거야? 나 계속 문준이랑 앉지 말래. 준영! 잘하고 있어? 예, 나 보여줘, 준이. 중국에. 멋있게 입으세요? 형, 여기 사장이야. 준이. 네. 잘 있었니? 혹시 치킨은 중국까지 배달 가능해요? 배달 가능하지. 진짜요? 주소 불러주세요. 메뉴 뭐 있어요? 김치찜 있어요, 김치찜. 김치찜. 몇 개? 2인 세트 주세요. 2인 세트요? 알겠어요. 그럼 스팸이랑 같이 드릴 수 있어요. 스팸이요? 네. 스팸 좀 맛있어요. 네. 며칠 동안 좀 먹어야 되는가? 알겠습니다. 아니 형, 배경화면 뭐냐고. 왜 이걸로 하는 거야? 준영이랑 우리 막내가 응원해주는데 내가 진짜 하루가 힘이 나는데. 아니 이걸 왜? 근데 승관이가 제일 좋아하는 애 두 명인 것 같긴 해. 진짜로. 승관이 최애 두 명. 최애죠. 왜 떠나 봐? 모르겠어. 뭔가 괜히 계속 한 대씩 자르는 게. 나 정우랑 친구니까 정우. 얘기해. 한 번 더 이제 멤버 몇 명이랑 그리고 우리 숙소에서 우리 애들이랑 잘 자주 보잖아. 한 넷 이렇게 보게 된 거야. 준영 얘기로.
진짜 바닥을 비게 만들었어. 이 준이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지. 엄청나지. 이제 타 그룹 K-pop 다른 아티스트가 이제 준이 얘기로 자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준이 형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. 그리고 승관이한테 전화해서 그 성대모사를 애들이 들려줘. 준이 너 성대모사를. 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정우가 맨날 전화하면서 너 지금 뭐해? 넌 뭐 하는 거야 정말? 이러면서. 야 영향력이 너무 좋다. 그래. 정우 전화해봐야겠다. 정우랑 왜 전화? 정우가 하루 한 번씩 전화가 와. 진짜? 나도 전화를 하게 되고 많이 친해졌구나. 그냥 바로 문준이로 가 우리. 바로 문준이야? 바로 가. 근데 정우 한번 들어보자. 아 근데 정우 재밌어. 네. 아 뭐 하고 있는데? 뭐 하는데? 나 지금 고인 찍고 있었잖아. 고인 세븐틴. 고인 세븐틴? 어 나 고인 세븐틴 너 얘기하다가 지금 문준이 옆에 있잖아. 야 정우야. 야 정우야 나 옆에 있는데 난 성대모사 하면 어떡해? 야 니는 니 말투를 니가 왜 따라하는 건데? 넌 그저도 과하지 않았어. 어우 승관이 빨라. 이거 준영이 되게 살짝 이렇게 부끄럽게 와가지고 형 이거 챌린지 어떻게 할 거야? 너무 귀엽잖아. 맞아 뭐하려? 뭐하지? 중중이 뭐할까? 이거 잠깐 오랜만에 이거 아 좋은데? 어? 괜찮아? 너무 좋아. 너무나 귀여워. 빨리 가자 쇼. 웅중이 림보 많은 사람 됐다. 준영이에게 여기서 됐지. 왜 이렇게 준영이랑 많이 엮이지? 안녕 형 준영. 처음에 연습생 때 엄청난 비주얼이 들어온다 해서 형이 들어왔는데 형이 처음부터 안무를 잘 따라하고 아주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줘서 연습생 선배인 내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었던 기억이 난다.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동생인데 좀 내가 더 어른스러운 것처럼 형한테 말할 때도 있고 잔소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미안하긴 한 미안해. 그렇고 좀 힘들 텐데 묵묵히 좀 해주는 것 같아서 단체로 스케줄 할 때 그런 점이 조금 고맙고 그리고 요즘 너무 재밌고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. 파이팅하고 더 내년에는 형의 고향에서도 가서 공연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.